자, 글을 읽어볼게요. 2001년 초에 주식회사 수민은 다음의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대요. 사채 액면이 100만 원이고 액면 발행이 됐네요. 그 다음에 만기는 3년이고요. 표시이자를 1년에 5%씩 준대요. 다음에 사채 발행 당시에 시장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써있죠? 15%예요.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이자율이 15%인 상태에서 표시이자율이 5%이면 이 사채는 무조건 할인 발행돼야 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채는 지금 액면 발행됐어요. 그 이유는 고가로 발행된 거죠. 고가로. 이렇게 고가로 발행된 이유가 뭐냐? 전환권을 부여해 준 거예요. 고가로 발행됐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저리로 발행한 거죠. 시장이자율 15% 하에서 15% 발행하지 않고 5% 발행했으니까. 다음. 그럼 여기에 지금 조금 의아한 표현이 있어요. 보장수익률 12%. 이따 얘기할 거고요. 그 밑에 전환 청구 기간을 보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. 일반적으로 시험에 포맷이 이렇게 나와요. 뭐 중요한 말은 아닌데 이건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꿔준 다음에 돈을 꿔준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만기 전날까지는 주식으로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더라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밑에 전환 조건. 자, 전환사채 액면 만원당 액면 5천원짜리 보통주 한 주를 교부해요. 이 전환 조건을 나중에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 사채 액면 만원에 주식 1주를 준다는 뜻이에요. 근데 이제 이 주식의 액면가가 5천원인 거죠. 그러면 현재 이 사채 액면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향후 주식은 100주로 받아갈 수 있는 거고요. 부분 전환도 가능해요. 저기서 뭐 저 100만원을 다 전환하지 않고요. 주식으로 뭐 절반인 50% 이제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. 뭐 그건 큰 이슈는 없고요. 그래서 이 전환 조건의 의미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거 잠깐만 메모해봐요. 자, 그러면 이 사채의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 봅시다.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액면이 100만 원이고요. 두 번째 표시 이자율이 5%고요. 세 번째 시장 이자율이 15%인데 이거 이외에 주의를 요하는 게 보장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. 자, 12% 지금 이 조건이거든요. 단계가 있어요. 전환사채를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문제를 푸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야 될 게 상환 할증금이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는 상환 할증금이 얼마냐라는 자체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쉬워서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부터 상환 할증금 얘기를 할 건데요. 제가 이 전환사채 발행자 입장에서 현금 흐름을 그려볼게요. 자, 이제 요게 만기가 3년짜리예요. 1, 2, 3. 이 전환 사채가 만약에 일반 사채로 지속이 된다면 표시 이자율이 5%니까 5만 원을 지급하고 5만 원을 지급하고 5만 원을 지급하고 마지막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에요. 자, 이제 이게 이 전환 사채의 현금 흐름이죠. 근데 지금 보면 요 시점에 시장 R이 15%고 시험 문제는 100% 액면 발행됐다라고 출제가 될 거예요. 실무에서도 거의 액면 발행돼요. 할인 발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CPA 2차 시험 문제나 출제되는 부분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표시이자율이 5%고 시장이자율이 15%라면 이 사채는 액면 발행될 수가 없어요. 할인 발행되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 발행됐다는 건 투자자가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. 그럼 투자자가 비싸게 샀다는 그 이유가 뭐냐? 주식으로 전환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 거죠. 만약에 주가가 폭등하면요. 자기가 투자한 거 10배, 20배 수도 나오는 게 이 전환사채예요. 그런데 이제 이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이 돼볼게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자율이 15%인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비싸게 이 사채를 산 거예요. 발행자는 비싸게 발행한 거고요. 그런데 만약에 만기까지 지속이 됐어요. 여기가 이제 만기죠. 이 만기까지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 회사의 주가가 똥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가 똥이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으로 전환하면 더 큰 손실이 생기죠. 이랬을 때 이 투자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시장이자율이 15%인 상황에서 5%밖에 이자를 못 받았어요.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.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거고요.
그다음에 이런 전환사채는 이제 사모사채인 경우가 되게 강해요. 사모사채라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꾼 게 아니라 특정인, 일반적으로 그 회사와 관계가 있는 관계인들에게 돈을 꾸는 거죠. 그럼 그 특수관계인이든 혹은 뭐 관계인이든 이렇게 사모로 개인적으로 차입했다라고 의미를 이해하면 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이자를 적게 줬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 난감하죠.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이 쌓이고요. 이때 보상금을 줘요. 그 보상금을 상환할증금이라고 불러요. 자, 얘는 주식으로 미전환됐을 때 일종의 보상금이에요. 이 보상금은 무조건 보장 수익률로 계산하게끔 약정이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보장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이자를 더 주는 거예요. 다시 보장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이자를 더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보장 수익률이 12%라고 되어 있죠. 만약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만기 시점에 보상금을 줘요. 그 보상금은 보장 수익률로 따지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따질 것이냐? 자, 표시 이자율을 12%로 보장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. 다시 표시 이자율을 12% 보장할게 라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몇 퍼센트 줬어요? 5% 줬죠. 12%면 얼마였어요? 12만 원이었겠죠. 그러니까 추가로 7만 원을 더 지급해줘요. 자, 여기서도 추가로 7만 원을 더 지급해줘요. 여기서도 7만 원을 더 지급해주는 거죠. 7만 원 어떻게 나왔다고요? 12%와 5%의 차이 금액이에요. 단 이 보상금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시점은 이 시점이 아니라 만기 시점이에요. 해서 요 7만 원을 요때 지급해요. 요 7만 원도 요때 지급하는 거예요. 이 7만 원도 지금 주는 거고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상금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그 보상금의 계산은 보장 수익률이에요. 물론 이랬을 때 시장 이자율이 15%니까 보장 수익률도 15%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.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. 그래도 일정한 기대감을 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일부 조금 빼는 거죠. 그러면 지금 만기 시점에 보장 수익률과 표시 이자율의 차이인 7%씩을 더 주는 건데 만기 시점에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에 이게 가치가 껴 있어요. 타임 밸류가. 그런데 이 7만 원을 미래로 보낼 때 수익률은 또한 무조건 보장 수익률을 쓰게 돼 있어요. 상환할증금은 무조건 보장 수익률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자, 이 7만 원을 3년도 말, 그러면 2년 남은 거죠. 1년, 2년 남은 거죠. 3년 남은 거 아니에요. 곱하기 1.12의 제곱. 얘는 곱하기 1.12. 얘는 그냥 곱하기 1이겠죠. 해서 지금 상환할증금을 보면 7만 원 곱하기 1.12의 제곱 플러스 7만 원 곱하기 1.12 플러스 7만 원이 상환할증금이에요. 자, 지금 그래서 자료 1번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상환할증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236208이 나와요. 자, 상환할증금 구하는 것까지 했어요.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다시 해봐봐요.